안녕하세요. 넬 티저입니다. 여러분, 이 토끼가 선물을 주고 가는 날을 아시나요? 바로 영어로는 Easter, 한국어로는 부활절인데요. 근데 사실 부활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기독교로부터 유래한 명절이기 때문이죠. 이름 그대로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가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많이 기념을 하는데요. 부활절에는 대충적으로 토끼 와서 초콜릿 알이나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놓고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부활절에 웬 뜬금없이 토끼 계란 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여러 가지 서양의 짜장한 면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활절에 다 흡수되었다고 보는데요. 원래 토끼는 범을 불러온다고 서양에서는 믿고 있고 계란 또한 범과 연관된 이미지가 있어요. 범이란 생명,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재생, 부활의 의미가 있었던 토끼나 계란이 부활절에 붙여버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서양 집에서는 초콜릿 알을 어딘가 숨겨놓고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찾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칠면조나 햄, 로스트비프를 야채에 곁들여 가족과 함께 먹으며 마무리하죠. 오늘은 종교적인 기념에 대해서 시작한 부활절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면 like과 subscribe 부탁드립니다. See ya later. 8.